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저 아래쪽에는 비가 많이 오던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곳도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오늘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당분간 비 예보가 없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한 조금씩 온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비 오고 이렇게 물이 요만큼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개천 위에 있는 여기 하단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여기까지 차지 않을까 그런 또 염려도 되는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미리 염려는 안 할래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달 넘게 여기 꽃밭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님들 꽃들도 심고, 또 제가 이제 강량 가서 데리고 온 아이들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꽃밭이 많이 채워지고요. 또 꽃들도 이렇게 풍성해져 가지고 나름 이제 이렇게 예쁘답니다. 더 예쁘답니다. 짜 멀리 보이는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접시꽃하고 벨가못이네요. 정말 저희 꽃밭에 새롭게 피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예쁘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거 목마가리 보세요. 제가 비가 와도 그냥 이렇게 계속 저면 간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줬더니 얘가 목대를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봄에 심은 아이인데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잎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면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목마가리 진짜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지금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목마가리 다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다 묻어주려고 화분째 묻어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다리아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겠죠? 이거 봄에 꽃이 한번 초봄에 이게 하원에서 나올 때 꽃이 달려서 나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꽃이 다 지고 조금 이제 그 힘들었던 아이, 거의 죽어갔던 아이 이렇게 토종인에서 줘가지고 제가 여기 꽃밭에 심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키가 이렇게 한 뼘 조금 더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런 꽃은 진짜 우리 꽃밭에 꼭 있어야 될 아이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너무 색깔도 예쁘고 이거 완전히 영상에는 조금 연하게 나오는데 완전히 와인빛이에요. 와인빛인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계속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얘 빈티지 춘절국도 한 차례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또 이렇게 꽃대를 또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빈티지도 꼭 우리 집 하단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애기 지손이도 이렇게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꼭 우리 집에 꼭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요거 배풍둥이거든요. 배풍도 이것도 봄에 한번 꽃이 폈다가 여기 꽃밭에 나와서 또 이렇게 다시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이거 향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보라색. 그리고 플록스. 이거는 키 그렇게 크지 않은 플록스예요. 지금 하얀색은 다 젖고 지금 요거 새로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것도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또 새로 핀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꽃밭에 아침에 왔더니 이 아이가 막 바람에 제가 어제 저녁에 묶어줘야 되는데 꽃이 심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꽂아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더니 조금 볼품은 없죠? 이렇게 벨가못 너무 예쁘죠? 마치 꽃병에 꽂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너무 예쁘죠? 요 뒤에 접시꽃 한없이 올라가면서 꽃송이는 계속 저렇게 꽃송이가 계속 맺혀요. 저게 다 필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매력 있죠? 접시꽃, 우리 집 접시꽃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어떤 꽃이 피었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요게 백합 같죠? 백합이 아니고 나팔날이에요. 나팔날인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게 향기가 정말 좋아요. 저는 요 나팔나리를 제가 하나만 데려왔거든요. 이거 4,000원인가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예프룬에서. 근데
제가 요거를 더 데려고 올 걸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내년에, 올해는 아마 없어요. 다 판매되고 없는데, 나팔라리 향기가 진짜, 백합 향기는 머리가 아프고 막 별로 너무 진해서 너무 독해서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나팔라리는 향기가 진짜 끝내줍니다. 이 향기를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에게 향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줄기 하나에 꽃이 지금 네 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지금 하나씩 펴가지고 지금 세 송이가 폈어요. 비 오는 날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더라고요.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정말 소다맘이 강력 추천하는 나팔라리 꽃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빨간 플록스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빨간 플록스. 얘는 후룩스예요, 후룩스. 아까 걔는 플록스고, 얘는 후룩스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꽃들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아이들. 요게 밀레니엄 베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머루도 한창 꽃 피워주다가 잠시 멈추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진 아이들을 얼렁얼렁 잘라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꽃 심느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못 해줬더니 얘가 그래도 이렇게 꽃을 계속 물고 있어요. 아주 꽃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저 뒤에 장미도, 어머,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외목대로 하려고 하나씩 다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꽃대를 물고 있어요. 꽃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얘는 찔레 장미가 아니라 일반 장미꽃인가 봐요. 얘도 이렇게 꽃을 물고 있고, 얘는 이렇게 조금 얘보다 작은 꽃이에요. 장미꽃. 장미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고요. 또 꽃이 새롭게 피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무슨 꽃일까요? 요게 바로 비누풀 꽃이에요. 비누풀 꽃인데, 얘가 어제 저녁에 제가 묶어줘 있어야 되는데, 얘를 못 묶어줘가지고, 얘가 막 사방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제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근데 얘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꽃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잘라진 아이는 제가 지금 여기 오셔서 구경하시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토마토를 사가지고 가시다가 또 저 먹으라고 또 다시 들고 오셔가지고 토마토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그 꽃병에 갖다 꽂으라고 드렸어요. 얘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얘도 향기가 있기는 해요. 살짝 연한 향기가 나는데, 여기 지금 무슨 향기가 나서 보니까 나팔라이 향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날라오고 있어요. 여기 할리아나 뒤에다가 심은 거거든요. 여기 할리아나 비댄스, 앞에는 비댄스, 뒤에는 할리아나, 뒤에는 비누풀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목마가레. 얘네들도 지금 꽃대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더니 그래도 나름 예쁘죠? 요거 목마가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는 꽃이 피고 있으면서 꽃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얘도 계속 저면가수를 해주고 있었더니 새로 요 밑에 새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계속 비 맞으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미 보세요. 얘도 장미 너무 예쁘죠? 얘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해서 얘는 춥기 전에 얘는 또 화분에 담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예요. 이렇게 또 장미도 이렇게 장미라고 하지만 얘는 아마 외국에서 온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꽃밭에 오셔서 꽃 구경을 하면서 너무 좋다고 아주 극찬을 하시는 분이 토마토를 사가지고 가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예목대로 된 아이들, 요것도 구름이네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잎 세이지예요. 세이지를 이렇게 예목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또 꽃이 피어주고 있는데, 요거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이렇게 수형을 좀 잡아주면서 키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 얘네들 너무 신기하다. 이거 매발톱이거든요. 다 말라가지고 얘네들이 다 잠자라 들어갔나 보다 했더니 벌써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새순이 나와가지고, 어머, 얘네 또 꽃을 엄청 많이 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매발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요거 캔디, 화이트 캔디. 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근데 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나 봐요. 완전히 하얀 알사탕 같아요. 하얀 알사탕. 너무 예쁘죠? 우리 꽃밭에 여기 보세요. 문빔. 이거 분홍색 물빔이라고 하죠? 물빔도 이렇게 하나 가득 점점점점 다 이 꽃봉우리 다 필 거예요. 이게 다 피고 나면 엄청 예쁘겠죠? 그리고 사계절 코스모스도 이렇게 아까는 물이 무겁게 꽃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얘가 무거워서 땅에 완전히 납작 누웠었는데 그래도 많이 일어섰네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 초아와 아가 치아 초아들이 이렇게 이제 크고 있어요. 많이 컸네요. 지금 여기에 원래 큰 아이들은 제가 뽑았어요. 왜냐면 그게 가리고 있으니까 요 애기들이 다 잘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빠글빠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완전히 여기는 모래 흙이 많아요. 그 다육이 흙이 여기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 배수구가 좋아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잘 저기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큰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놨어요. 이렇게 또 이거 뭐지? 항아리 화분이라 해야 되나? 저기 멸치랑 콩이랑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그 큰 아이들만 여기다 뽑아서 심었어요. 이렇게 어젯밤에 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 아이들이 다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멸치랑 콩이랑님 영상 보고 배웠어요. 제가 저희 집 예쁜 아이 또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얘는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네 가지, 네 줄기가 있는데, 네 줄기가 이렇게, 와, 완전히 그냥 쫙 날개를 피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숫잔대예요, 숫잔대. 요 화분에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요 화분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숫잔대예요. 이것도 멸치랑 콩이님 댁에서 사온 아이. 너무 예뻐요. 정말 요거 하나 있는 거 제가 얼른, 요거 제가 데려왔답니다. 어머, 이거 레몬 꽃이 또 펴요? 아니, 이렇게 이거 보실래요? 아니, 이렇게 열매가 달렸는데 얘는 뭐예요? 계속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달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열매를 한 가지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얘가 크지를 못한다 그래서 먹을 것만 놔뒀는데 아니, 여기서 꽃이 또 피면 어떡해요? 얘 또 레몬 꽃도 죽여줍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요 레몬 요거 강력 추천합니다. 레몬 나무 하나씩은 꼭 키워보세요. 꽃도 예쁘죠? 향기도 좋죠? 나중에 또 요 열매를 또 따먹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요 좋은 나무죠? 요 레몬 나무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요 꽃 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꽃 엄청 예뻐요. 그리고 여기 진짜 보여드릴 것 많고 벨벳 찔레예요. 벨벳 찔레꽃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얘도 넝쿨이 뻗어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앞에다 심었어요. 앞에다 심어놨는데 얘 상황을 보고 이제 뭐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한번 댓글에 이거 말씀해주세요. 얘가 키가 크는지 아니면 얼마 이렇게 작게 크는 건지 제가 이 아이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죠. 그 수입해서 들어온 그 찔레 장미 루비 루비인가 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죠. 여기 노벨리아 얘는 꽃이 한 차례 피고 계속 꽃망울이 꽃 생기고 있죠. 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 이건 산들 야생화 사장님 주신 건데 꽃이 한 차례 피고 또 계속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우리 집 다할리아 보세요. 요거는 은하의 정원님께서 보내주신 요거 뿌리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은하의 정원님 지금 다할리아 보세요.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꽃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요거에 다 피면 진짜 볼만 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두 송이 있습니다. 두 송이 이렇게 두 송이가 있는데 우와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 뒤에는, 바로 뒤에는 버들 마편초가 아니 왜 나는 안 담아주는 거예요? 하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버들 마편초도 지금
담장 너머로 저렇게 나가 있어요. 저렇게 나가 있고,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피어있으니까 거들 마편초 너무 이쁘죠? 얘는 진짜, 삽목도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 계속 피고 있으니까 제가 아직 이 아이는 삽목을 하지 않았고, 이 상태를 보고 있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내년에는 더 풍성하겠죠? 버들 마편초도 강력 추천합니다. 요거 분홍색 안개패랭이, 분홍색 안개패랭이에요. 얘도 꽃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여기 밀레니엄 벨인가? 이거 슈퍼벨이 아니라 밀레니엄 벨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이렇게 화분채에 심었어요. 얘도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분이 그냥 있으면 물마름이 심해서 제가 여기다 묻어주었어요. 화분채에. 여기는 지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요. 요 옆에는 지금 안개패랭이 핑크색 심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어젯밤에 심었어요. 제가 그냥 화분에 있으니까 애가 시름시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심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습근 노벨리아 꽃 보세요. 습근 노벨리아예요. 습근 노벨리아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냥 노벨리아랑 꽃 모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닌가? 다른가?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똑같아요. 일반 저기 노벨리아랑 꽃 모양이 똑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것도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 습근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월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또 습근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 비 몽둥이를 엄청 맞았어요. 그래갖고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옆에서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피아랑 크라피아 제가 이렇게 심어줬잖아요. 이렇게 큰 분에다 심어줬고 지금 백리향도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 어제 얘 여기다 이렇게 이 깨진 화분이거든요. 이게 토둥이네. 깨진 화분 여기다가 이렇게 백리향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꽃을 심은 아이들 지금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처음에는 환하게 보였던 길목이 지금 완전히 꽃이 살이 쪄갖고 몸집이 커져서 이렇게 가득 채웠답니다. 아, 요 아이들 보이기 전에 제가 또 새로운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짠, 요 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쁘죠? 제가 며칠 됐죠? 비 안 올 때 요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은하의 정원님한테 이 꽃이 뭐예요? 이런 꽃이 폈어요. 그랬더니 종이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꽃이 보니까 왜 종이꽃이라 그랬는지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만지는 느낌도 그냥 종이 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소리 나시죠? 이렇게 소리가 나서 종이꽃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아이는 요거 하나만 봤어요. 특이하게 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따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요런 꽃들 옆에 얘만 이렇게 정원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백일홍이랑 이렇게 봉숭아랑 메리골드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제일 먼저 심은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근데 아쉬운 게 지금 이거 봉숭아가 지금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겹이 아니에요. 일반 봉숭아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분명히 제가 한옥마을에 가서 겹을 겹 봉숭아 씨를 따왔는데 지금 씨앗을 거기 말고 또 다른 씨앗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서 근데 그 겹 봉숭아는 늦게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꽃 안 핀 아이들 겹으로 피워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겹이 아니라서 여기 백일홍도 겹이 이렇게 있고 호수로도 있고 정말 예쁘죠? 이쪽에는 코스모스가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제 꽃밭 느낌이 나죠? 여기는 이제 저 뒤쪽으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저 반대쪽에 벨가못이랑 접시꽃 있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이 길쭉하게 생긴 저희 꽃밭이 점점 채워지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어제까지 꽃을 심어줬어요. 꽃을 심어서 여기는 아직 아이들이 몸집이 크지 않아서 조금은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새로운 아이가 있답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황금 새덤. 이게 지금 토둥이네서
다른 고객님 이렇게 악세사리식으로 담아주고 남은 거 쬐끄맣게 남아있던 아이 굴러다니길래 제가 토둥이네 뒷뜰에 거기다 갖다 묻어놨더니 얘가 몸집이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단단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분이 깨진 화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그냥 담아가지고 왔어요. 지금 깨진 화분을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토둥이네 사장님이 이거 그냥 쓰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담아왔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요 화분에 이 황금 세덤이 넓게 자리 잡고서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백화등, 제가 예프룬에서 요 백화등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백화등 향기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 아주 예쁜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강나무인데요, 요거는 멸치랑 꽁이님 댁에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왜 끝이 마르고 있는지, 얘 왜 그러는 거죠? 진짜 이 영상 혹시 우리 멸치랑 콩이랑님이 영상 보시면 얘가 왜 그런지 얘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분에 흙이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한번 분을 다시 심어야 될지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색기린초인가 봐요. 이 아이도 제가 토둥이네 그 화분 정리를 하다가 얘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쏟아 버리려고 하는데 뿌리를 보니까 묻어놓으면 혹시 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세덤이랑 같이 그 옆에다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커졌답니다. 엄청 크죠? 몸집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심을까, 얘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데 얘가 또 물이 들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오색기린초일 거야 아마. 그러면 다섯 가지 색깔이 나는 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물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얘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개천에서 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돌탑을 쌓아가지고 높게 올려놨어요. 지금 한 두 뼘 정도 높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얘 물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허브, 장미허브 제가 집에서 있는 아이들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얘 목마른가 봐요. 데리고 물을 한번 주고 가야 될까 봐요.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야리야리 하니까 아까 구름이네니 것처럼 따글따글하게 한번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노지를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꽁의 비름이에요. 얘 이쁘죠? 지금 제가 이거 재작년부터 키우던 아이인데 작년에는 얘가 왠지 잘 못 컸어요. 요렇게 완전히 요렇게 쬐끔쬐끔 했었는데 올해는 얘가 그 뒤에서 흙을 그 산흙을 갖다 깔아주면서 얘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졌어요. 엄청 크죠. 완전히 큰 꽁의 비름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깨진 화분, 지금 얘가 궁둥이가 크잖아요. 이렇게 커요. 화분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담아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가 안 되게 있어서 이 아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찍습니다. 저쪽에서 찍으려니까 얘 얼굴이 잘 안 보여갖고 분홍색 요 백합인데요. 얘는 일반 백합이 아닌가 봐요. 향기가 없어요. 백합 향이 없고 그냥 은은한 향이 나는데 너무 예쁘죠? 지금 꽃송이가 다섯 송이가 달렸는데 지금 요거 하나 폈어요.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당근에서 데려왔거든요.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벼룩이 뭐지? 벼룩이 뭐라 그랬던데? 벼룩이 울타리라 그랬는데 얘도 여기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토동 사장님이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 레이버님이 주신 요 아이 이름이 아마 털머이. 지금 이렇게 그냥 심어 놔봤어요. 여기다가 요 한쪽에다 이렇게 심었고 요 뒤에는 지금 저렇게 빨간 민들레 홍민들레인가? 민들레에 얘가 이렇게 번졌어요. 한 뿌리가 이렇게 됐어요. 산두지 알상아 사장님이 걔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이 한 포트가 이렇게 여기 한 포트였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이렇게 커졌고 지금 여기는 쬐끄만 요것도 민들레인데 요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얘도 딸려온 거예요. 다른 화초에. 그래서 얘는 여기다 심어놨는데 지금 요거는 에린지움에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요거 지금 에린지움에 이렇게 세 포트나 있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여기 완전히 내년에 여기 완전히 민들레 꽃밭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네님이 준 꽃잔디, 그리고 기존에 꽃잔디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를 다 심어놨고, 또 들깨 뭐가 막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어서 그냥 그 사이사이 들깨를 그냥 이렇게 심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봉숭아, 여기 이제 다리 끝이에요. 이제 들어오는 입구인데 아주 지저분하죠. 여기는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렸네. 그래서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여기 봉숭아랑 이거는 지금 바이치, 옥상 레이브님이 보내주신 바이치 여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코스모스도 심고, 여기 이제 지저분한 걸 좀 가리고 싶어서 이런 아이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님들이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해서 이렇게 제가 꽃밭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점점 예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꽃 피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저희 꽃밭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